맛있게 짜장라면 끓이기. 저는 물을 조금 넣어요. 브레이크를 넣고 세 개를 끓일 거예요. 물이 끓으면 면을 넣어주세요. 둘, 셋. 젓가락으로 저어주면서 면을 익혀요. 그 다음에 똑같아요. 불을 끄고 올리브유를 넣고 저어주어요. 물을 중간에 버리지 않아도 돼서 귀찮지 않아요. 완성. 처음에 물을 넣을 때 이렇게 조금만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만 넣어주세요. 그러면 진짜 맛있는 짜장라면을 만들 수 있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